최근에 이렇게 고도 비만 수술이 우리나라에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수술을 하게 되면 바로 체중도 빠지고 여러 가지 뭐 동반된 당뇨가 호전되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향후에 고도 비만을 전반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질환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체중과 동반된 그런 다양한 만성 질환들의 집합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술적 치료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제2형 당뇨의 조절이라든지 약제의 조절, 그리고 영양치료, 그리고 이러한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처음에는 과영양으로 고생하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라든지 또는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족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운동요법 또한 이러한 환자분들의 수술 이후에 체중 조절이라든지 건강관리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이러한 내분비내과 또 가정의학과 그리고 외과를 포함해서 영양팀 또 운동치료사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각제 진료를 해서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그런 생활 습관 향상과 수술 이후에 체중 관리, 그리고 또 이러한 고도 비만의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